10월 첫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찾아가는 백신 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 버스에선 미등록 외국인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분증명 서류 없이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사실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루 100여 회분의 접종이 가능한데 우선 외국인 노동자 명단이 확보된 사업장 위주로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근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의 86%가 추석 연휴가 지나고서란 분석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이들 시설 중심으로 주기적 선제검사와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수처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유명 골목과 거리 7곳에 대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골목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골목 투어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향 고향동 높빛 골길, 김포 군아리 만세로 군악길,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양평 경기천년 테마 골목, 가평 경춘선 시간여행 거리,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 시흥 오이도 바다 거리 등입니다.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사업을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살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경기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총 채무액의 5%, 최대 1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선납해 신용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남은 학자금 원금과 이자는 대상자가 10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